좋아요, 구독.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세경 하이테크를 자, 오늘 표 종목 가격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아쉬운 게 이게 이제 반도체면은 오늘 15% 갔을 거예요. 그러면 추천도 여러분들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벌써 15% 20%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였으면 얘는 그렇게 갔겠지만 얘는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조금 느린 겁니다. 이제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필름 뭐 이런 이제 필름 관련주 쪽인데, 근데 지금 거래량들이 이렇게 실렸고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게 이게 수상해 갖고 제가 최근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참 아쉬운 게 인공지능만 엮였었으면 이거 벌써 만원 갔을 텐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고점 돌파 패턴이니까 지금 장에서는 싸게 사면 좋긴 좋은데 비싸게 사도 HPSP 봤죠? 비싸게 사도 안 물립니다. 그걸 한번 또 한번 보여줄게요. 자, 7,750원 사면 여러분 물릴 겁니다. 저 분명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립니다. 자, 7,750원 지금 40원이 필요 없어요. 7,750원 한번 사보세요. 사고 나서 이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전날까지 자 비싸게 샀다고 치고, 자, 여러분 7,750원 비싸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장세지 여러분들 눈치를 빨리 채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 수급을 보면 사모펀드가 계속 사죠. 그리고 기관들이 전날 23만 주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3만 주 샀는데 지금 8만 4천 주를 지금 팔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기관이든 사모펀드든 아니면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인데, 위치를 보면은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면서 이제 정배월로 돌파를 합니다. 전고점 돌파를 해서, 그러니까 고점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한 만 원대에서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장세가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다가 물려있다라는 게 이게 좋아서 수급입니다. 수급이 좋아서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얘가 머리를 들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기둥 레이더로 따지게 되면은 날이 서 있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바닥에 수셔박혀 있는 종목이 아니고 이제 천장을 다 뚫어놨어요. 지금 작년 고점을 이미 뚫어놨고, 그럼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도 눌려도 크게 안 눌립니다. 최근에 조정받을 때도 거의 안 빠졌어요. 이게 조정받은 게 다예요, 이게. 다른 애들은 이만큼 떨어질 때. 최근에 종목도 30%씩 빠졌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설날 지나서 잘 기억 안 나시죠? 설날 전에 보면은 한 달 안 돼가지고 종목들이 고점에서 고점 종목 30%, 40% 빠졌죠. 그때 얘는 하나도 안 빠지는 걸 보고, 아, 이거 세력들이 지금 뭔가 매집해서 뭔가 작당 모의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상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꾸 뭘 사고 있는데, 뭔가 이슈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필름을 관련해가지고 뭐 애플에다가 갖다 붙일 건지, 아니면 갑자기 뭐 손정기 회사가 이 회사를 뭐 갑자기 합작을 하려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이슈를 물고 있으니까 기가 외에도 열심히 샀을 거고, 여기 주가 관련해서 고점을 뚫지 않았을까 라는 게 좀 의심이 되고, 거기다가 지금 IT주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라갈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떠 있지만 강한 종목인 오늘의 표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아요, 구독!